이곳은 얼마 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건물, 바로 대통령실이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실 이전이라 할 수 있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속도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서 집무실을 이곳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년, 이곳은 괜찮은 걸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남산. 해마다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전망대에선 서울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도 보입니다. 관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개방적이고 글쎄요. 상황을 다 둘러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 분이. 남산 둘레길엔 전에 없던 경비 인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자 경찰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다가 보이는데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만 막으라고 지시가 된 거예요. 지난해 8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근처 공원에서도 쉽게 바라다 보이고 통제하는 경찰이나 안내문도 없습니다. 그 용산공원이 개발지잖아요. 주변에. 과거의 청와대와는 지형 지리적으로 좀 달라요. 주변의 건물들이, 민간 건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고층 건물이. 이게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건 안보 문제였습니다. 저희 남편 사무실이 이쪽인데 자기 사무실에서도 보인다고 저격 포인트가 몇 포인트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창문 있는 거 다 보여요. 거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 나가는 게 다 보이죠. 대통령실 정문이 이렇게 들어가 현관 들어가는 게 다 보여요. 창문 안에.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엔 최고 40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대통령실이 얼마나 잘 보일까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대통령실 보이고 합창 건물 보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이고요. 움직임도 다 보여요. 글자도 잘 보이고. 운동장의 사람들도 드나드는 차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진짜. 아니. 대통령실 뷰네요. 대통령실 뷰. 대통령실 바로 옆엔 여전히 미군 기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군 기지하고 다마라 사이에 있고 대통령실이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운동하다 공차면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군 그 카츠시한테 공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나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엔 한국을 염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건. 그 안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3월 1일자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 피에스는 top secret입니다. 1급 기밀을 의미하는데 1급 기밀이란 공개됐을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다는 뜻입니다. SI 감마는 시그널 인텔리전스, 신호 정보에 의해서 획득된 첩보를 기반으로 만든 거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한테. 하지만 최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미국 정부는 도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첫 보도 후 5일 뒤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미 공군 일병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도청 관련해서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랑 말씀하신 게 도청이 됐잖아요. 아, 됐습니다. 제가 그 수고할게요. 왜 어디서 도청됐는지 이런 거라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또 한 명의 대화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게 도청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 관련한 인터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네, 잘 안 하셨습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이전 당시부터 보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첩보 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네.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저기 설치하는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마비되었구만. 완전히 공부하겠어요. 이렇게. 현장에선 이삿짐을 옮기는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돗대기 시장이죠.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세계 정보기관원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아니면 그 현장의 상황을 듣고서 만약에 도청장치를 안 했다 그럼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질서하고 어질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안각서에는 뭐 먹었어요? 그냥 사인하는 거죠. 하고 신분증 다 맡기고 들어가죠. 당시에 사람들이 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죠. 한 분씩 따라다녀요? 한 분씩은 아니고 오랑 내려갖고
들어오기 전에 소지품이랑 다 내거든요. 검열대를 지나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재 검수도 다 저기 탐지기로 다 하고요. 이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엔 수백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좀 약간 소규모 인력 사무실은 솔직히 관급이랑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급하게 된 거잖아요, 공사가. 거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공사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기회가 온 거지. 근데 보통 저희 인력 사무실들은 한 명 나가면은 많이 나가봐야 다섯 명, 세 명 나가는데 거기는 하루에 많이 나가서 15명, 20명도 나갔으니까. 인력 사무소를 통해 작업에 투입됐다는 김모 씨. 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지금 국방부 원래 짐을 실어 나가는 이사도 하고 있었고 안에 있는 내부 철거도 진행되고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인테리어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층을 가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조치가 있었지만 과연 현장에선 잘 지켜졌을까? 워낙 좀 정신이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인부들께서는 그거를 작동시키지 않고 들어가면서 했다 하면서 들어가서 안에서 뭐 통화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지하 2층은 지하 벙커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런 국방 관계자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뭐 회의를 하고 그런 장면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저희가 어떤 뭐 특별한 인가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 출입하면서 뭐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고 또 현장을 정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출입하려면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전날에 문자로 보통 통보를 받아요. 그냥 국방부 뭐 서문 쪽으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가라. 제가 하는 절차는 신분증을 내는 것밖에 없었고 신원 조회도 막 며칠씩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신원 조회요? 응. 아유, 그렇게 안 걸리죠. 아, 무슨 뭐 구조원 그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마다 미리 사전에 주지 전화번호 같이 이제 뭐 이런 확인하고 통신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방부 경내에선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재 검수는 첫날 그게 뭐 연장 같은 것만 일단 거기 뭐 기계식으로 한 번은 해요. 기계식으로 하고 예 기계 뭐지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자재 같은 거 드나들 때 검사를 전문가 검사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검사하니까 잘해. 도청장실 수 어떻게 검사해요? 재작물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같은 것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전문 장비가 아니고는 그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가끔 삼성 들어가도 삼성에 가서 근데 삼성은 이런 막 출입 시스템이 훨씬 잘 되어있죠. 이 보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냉전이 아주 그 한창이던 그 냉전기에 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짓는 일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 벽마다 바닥마다 천장에 모두 도청장치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때 모든 걸 다 부셔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 시멘트, 모래, 자갈까지 미국에서 공수를 하고 인력은 물론이고요. 작은 그 대사관 하나 짓는데 15년 걸려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물은 러시아 걸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을 한 달 혹은 길어서 두 달 이게 안 되는 거죠.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통화 기록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청 실태는 이미 10여 년 전 전직 CIA 요원의 폭로로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10년 넘게 전화를 도청당했고 도청 대상엔 다른 우방국 정상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미 2014년에 MIT 팀이
발표한 게 어떤 기술이 있냐면 두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봉투가 얇기 때문에 미세하게 떨린다고요. 그걸 분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 Of a bag of chips lying on the ground. Mary had a little lamb whose fleece was white as snow. Mary had a little lamb whose fleece was white as snow.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학계에서 발표되는 것 수준이 얘를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은 저를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 뒤쪽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잡아서 여기서 무슨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하다못해 기자님이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놔요. 그럼 키를 막 두드릴 때마다 테이블이 진동하죠. 이 진동하는 걸 스마트폰이 잡아내서 어떤 키를 누르고 있구나도 알 수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과연 안전한 걸까? 현재 대통령실이자 구 국방부 청사의 방호 설비 공사를 담당했다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임식 하기 전에 밤 12시가 되면 뭐 통수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전자파 도청 방지 차폐문이 있는데 그 차폐문 제가 납품 설치한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는 2003년 국방부 청사 신축 당시 지하 벙커와 2층 대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그 주의시설 굉장히 크죠. 뭐 전자파 도청 방지를 하기 위한 차폐 함체를 설치하는 사진이에요. 철판으로 육면을 한 몸체가 되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싸발르는 거. 특수하게 문하고 프레임하고 저희가 가공을 해서 갖다 그 함체에다가 달아요. 이걸 아무나 다루면은 뭐 이런 틈새로 막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가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아연도 철판 조립했기 때문에 녹이 안 나고 요건 아연도 철판을 용접했기 때문에 용접한 부분은 이렇게 녹이 쓸고. 설계와 시공,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2년 반. 성능은 사용 중에 훼손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블랙레벨은 창문 같은 게 없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하 벙커 같은 데죠. 그런데는 그 차단, 그 전자파 차단 성능을 100dB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국방부 청사를 합창 건물로 옮기면서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2003년도에 완공을 해서 설치 완공을 해서 국가 시험 할 때는 100dB 이상 다 나왔어요. 전체가. 그런데 12년도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뭐 한 50dB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50dB 정도 되면은 그냥 뭐 고성능 그런 미공개 장치로는 다 훤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당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안 했던 사람들은 어디가 뭔지를 몰라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달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그걸 고친다는 건 힘든 일이죠.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국방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집무실 건물엔 도감청 방지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PD수첩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장비를 심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몇 개 사단이 부럽지 않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유념하셔야 될 게 무엇보다도 이게 도청될 리가 없어가 아니고 도청이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면요. 그건 다 탑시크릿 테거든요. 그럼 이 도청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가 일하는 곳 대통령실에
안전은 필수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두 달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실 이전. 과연 용산은, 우리 대통령은 안전한 걸까요? 지난해 연말 김포시에서 드론 조종 교관으로 일하는 이영로 씨는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나 들을 법한 요즘에는 듣기 힘든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형체도 옛날 비행기처럼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전쟁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행기와 헬기가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오가더니 뒤이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뜬 게 16분 전이에요. 그럼 5분에 한번 시켜졌네. 진짜 뭐가 왔나 보.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행기가 안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봐도. 그래서 레이더를 봤더니 1시간 정도 비행기 안 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서야 이거 뭔 일이 났나 보다. 좀 진짜 북한 쳐들어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심각해졌었고. 같은 날 오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천천히 날고 있는 비행체를 봤고 그 후에 바로 우리나라 헬기들이 한 두 대가량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북한의 무인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한강을 따라 우리 영공에 들어왔고 이후 강화도 인근에서 넉 대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건 여러 차례였지만 서울까지 들어와 실시간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로 들어온 무인기는 서대문, 종로, 동대문 등을 거쳐 서울 도심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하다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와 전투기까지 투입해 추격에 나섰지만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레이더는 드론 추적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레이더는 그 탐지 장비잖아요. 이번에도 탐지는 됐지만 식별을 못했잖아요. 그 식별은 뭐로 하냐면은 그 영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레이더랑 연계해서 추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현실적인데 굉장히 어렵죠. 최고 속도는 한 170km 정도. 우리는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의 기체를 이용해 침투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륙할게요. 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저기 지금 새잖아요. 저기 저쪽에 보시면 새하고 비행기하고 구분이 안 되죠. 저 정도 거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비행기하고 새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게 되면은 탐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뭐 다 작정하고 저기다 폭탄 달고 들어가면 못 막죠. 막을 수가 없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드론 기술. 북한 무인기 역시 드론입니다. 이미 드론은 전쟁 무기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부터 타격용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천여 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에서 테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지상에서는 뛰어가든 차로 하든 그 속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인데 하늘은 속도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반경 8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경고하고 무조건 사격하는 울타리가 컸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8km를 하게 되면은 강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였던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3.7km로 축소됐습니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민항기의 항로 문제 때문에 한 2해리 정도로 축소된다고 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제공권이 있고 또 레이더 능력이나 감시 능력이나 관제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이루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있습니다. 3.7km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용산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국방부 합참 건물 주변에 사실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도심의 한가운데고 대공 무기 체계를 용산 지역으로 재배치할 때 시민들의 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다 보니까 대비 태세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무인기가 용산에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격추를 못했겠어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전부 대도심이. 도심이란 얘기는 뭐냐? 고사포를 쏘더라도 안 맞으면 도시에 떨어져요. 그 탄이. 그럼 누가 피해봐요?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걸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격추, 할 수 있는 타격 체계로는 서울 한복판을 누비면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과거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서울 중심부에 있지만 도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주변은 높은 산이라 대공 방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에 부대예요. 저 끝에 보이죠. 저기 수도방위 사령부에 1경비단의 예하 부대가 저기에가 있는 거죠. 뭐 감시 자산도 되게 중요한데 또 육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저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기서 청와대가 다 보이게 되고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적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몰했을 때 근데 저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저기에 이제 감시 장비들이 또 있는 거죠. 아, 저게 이제 북악산인데요. 이 청와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쏘게 되면 그거를 미사일로 방어하는 방어 체계가 이 북악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경복궁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북악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 경호뿐 아니라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된 국가운영 시스템이 집약된 곳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들은 왜 다들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던 걸까? 도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세종대로가 앞에 청사도 있고 조선시대 때 왕의 경복궁이 있고 그 축의 끝 정점에 청와대 집무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분.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습니다. 가서 대계단을 올라가서 방향전환을 하고 다시 비서실로 들어가고 또 방향전환을 하고 그 공간의 정점에 대통령이 앉아서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건축적으로 연출한, 기획한 그런 공간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공간이 청와대 집무실입니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오려 한 건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보와 경호,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했습니다. 광화문 인근 속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집무실, 관저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안이 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감도까지 준비해 직접 소개한 집무실 이전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지금껏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하셔서 오히려 사용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용산 이전 가능성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고 이전 확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 당시 수도 서울과 국가 원수 방어 임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항이죠. 사전에 어떤 그 의견 교환이나 또는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친 기억이 없습니다. 국방부와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선되고 4일 만에 그 인수위 부팀장이 찾아와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와서 3월 말까지 빼달라, 국방부를 빼달라고 했거든요. 단 4일 만에.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실사를 나와서 여기가 적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예, 전혀 없었고.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실로 낙점되자 국방부는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지휘본부. 10층 건물에 천여 명이 넘게 근무하는 조직은 당장 이사하라는 한마디에 분주해졌습니다. 개인도 집을 이사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10여일 만에 결정을 하고 50일 정도 물리적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 전쟁 시기에 그 전쟁 지도부를 이전하는 정도 수준의. 그 두 달이 꼭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는 국방부 직원. 급박한 상황은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부대로 이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긴급 소집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 듣고 아니다 이제. 아야 거기가 아니다. 다른 곳이다. 옮겨갈 곳이 확정되기까지 쌌다 푼 이삿짐만 네 번. 한 건물에 모여있던 유관 부서들은 빈방을 찾아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필요하면 선대타격도 하겠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는 아니 선대타격을 왜 국방대가 하느냐. 국방부 직원들 또 군인들은 특히 어떤 최후의 보루다라는 의식이 좀 있어요. 우리 부서가 맡는 일이 우리 국가의 최후의 보루고 이게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이동.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다섯 군데 건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부서들도 짐을 싸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24시간 전시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사령부는 둘로 쪼개져 송파와 화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국방의 뇌로 생각하면 중추죠. 이런 것들은 다 신경계죠. 신경계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죠. 대통령의 어떤 지침, 뭐 전쟁 지침이 될 수 있고 지침을 받아서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로 치면 뇌요, 뇌. 뇌지. 뇌가 이제 뽀개진 거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 장관이 쓰는 집무실을 뺏어서 들어갔고 그럼 장관과 국방부는 또 그 예하부는 합참의장이 쓰는 사무실을 뺏고 들어간 거죠. 그럼 합참은 또 그 밑에 시설본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구방사청으로 가면서 구방사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은 옛날 기상청 쓰다 남는 건물을 들어간 꼬리가 되는 거죠. 다섯 군데로 흩어지니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돈을 한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한 곳으로 또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죠. 최초 다섯 군데 흩어질 때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고 업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군데 두 군데로 모을 때도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죠.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공관 이전도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비서실장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경호처장은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공관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뭐 지금 뭐 1조 원이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지난해에만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1조 원이라는 것도 저것도 가짜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수없이 말했죠. 517억인가 뭐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제일 정확히 보는 기재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기재위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517억이라는 거는.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관절을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만 이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거겠죠. 이건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다. 국방부 이전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 국방부를 안 가고 안 갔으면 생겨나지 안 할 비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실 이전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사 비용이 아니라 이사 갈 곳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사 나가는 사람한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옆에다가 모두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정부는 이제 그것을 좀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죠.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74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 문이 열리자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그 와이트하우스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예쁜 소나무들이 많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 펄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환경도 좋고 적용도 잘 해놓고 뭐 너무한 규모이고요. 아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좋은데 이 아까운 장소를 놔두고 이렇게 그래서 좀 취임 1년을 엿새 앞둔 지난 5월 4일 윤 대통령은 약속했던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렸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은 용산에 옮긴 것 자체는 좀 시민들한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안이나 도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았나 하는 거는 와닿은 게 없어서 아직은 들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돈 5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뒤돌아봐야죠. 예. 아니 대통령이 정말 서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옮기는 최고의 명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일종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게 사실은 명분이었는데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천천히 이전해도 충분히 되는 이전 과정부터 국민과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전하더라도 이전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단 하루도 현재의 청와대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취임 이전에 이전해야 된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뭐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학을 가지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철학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그 볼펜 하나도 종이 한 장도 자연인 윤석열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공간 결정도 대통령 개인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결국은 다 책임지죠. 성과도 부정적인 부작용도 다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이 지금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입니다.
오늘 다룬 용산 대통령실 관련 사안들에 대해 PD수첩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연 지 1년.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가? 열린 공간만큼이나 소통과 토론이 원활한 사회가 됐는가? 다시 한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